유관순 열사가 한국사 교과서에서 사라진 배경에는 역사학계의 진보 보수 논란과도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좌편향으로 분류되는 교과서 집필자 가운데는 유관순을 친일파가 만든 영웅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내용도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수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교육부가 주최한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안 토론회에서는 유관순 서술 부분이 일부 교과서에서 삭제된 것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고려대 한 교수가 역사를 전공한 교과서 집필자들이 유관순 열사를 모를 리 없는데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일부러 뺐을 가능성이 크다며 집필자의 편향된 역사인식이 반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춘천교대 한 교수는 친일 전력이 있는 박인덕이 해방 후 유관순을 발굴해 이화 출신의 영웅으로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유관순이 친일파였던 이화여전 선배가 만들어낸 가짜 영웅이라는 겁니다. 해당 교수는 북한에서는 당연히 유관순을 모르고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1950년대에야 들어갔다는 것이 2009년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역사 전문가들은 유관순이 3.1 만세운동을 주도했다 고문을 받고 숨진 것은 역사적으로 밝혀진 엄연한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유관순을 처음 알린 인사가 친일파라고 해서 그의 독립운동 행적까지 매도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심지수입니다.